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오늘은 그간 미뤄왔던 아일라의 미들급 피트 대장들의 대결. 너무나도 유명한 네임드 보틀들이죠. 아드백, 우가달과 라가블린 16년의 대결입니다. 라가블린 16은 지난번에 당신이 마신 라가블린 16은 마이클 잭슨이 최고점을 준 위스키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상세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죠.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금일은 아드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아드백의 증류소에 대한 이야기나 역사는 다음번에 아드백 언어 보트를 가지고 심층 리뷰 예정이어서요. 거기서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드백은 아일라의 대표 증류소입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설립 연도를 1815년으로 보는 것도 있고, 뭐 1814년으로 나와 있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라가블린의 보트에 적힌 1816년? 그것도 별 차이가 없는데, 당시, 같은 동네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당시 증류소들이 그러했듯이 1798년부터 밀주를 제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 정도 폐쇄가 되는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증류소지만 1997년에 글렌모린지에 인수가 되어서요. 현재는 LVMH 산하 소속으로 예전의 명성을 급속도로 되찾고 있습니다. 이 아드백이 또 올드보틀 헤리티지도 라프로이게 버금갈 정도로 대단하죠. 이건 언어 리뷰 때 얘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자 대결에 집중하도록 하죠. 지금 우가다리 보틀로 지금 없어서 제가 바에서 우가다리 한잔 따라왔습니다. 간 김에 아드백 10으로 하이볼도 한잔 마시고요. 이둘 간의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보면 이 스펠링이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우가다리의 정확한 현지 발음은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우기데일이라고도 하죠. 캐스크 스트렝스라는 표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CS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존재합니다. 내추럴 컬러도 표기하진 않았는데 색상을 보면 색소를 쓴 색상은 아니죠.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죠. 큰 의미는 없는 게 우가다른 내추럴 컬러이고요. 라가블린은 컬러링입니다. 근데 비슷한가요? 노진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가블린이 굉장히 향긋한 노즐을 가지고 있죠. 본파이어 스모크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장작탄, 그 장작구이 스타일의 피트 스모크지만, 또 전체적인 풍미가 굉장히 화사하고 컴플렉스합니다. 이에 반해 아드백은
일단 도수 때문인지 몰라도 알코올이 굉장히 강렬하고요. 피트는 약간은 메디시널한 그런 느낌인데 고무 타는 느낌도 있고요. 혹은 타이어? 그리고 아스팔트의 그 타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피트 입문자에게는 조금 난해할 수 있는 피트이긴 하죠. 아직 향이 좀 풀리진 않은 것 같은데요. 컴플렉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풀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고무 타는 스모키의 향긋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오늘 대결이 정말 기대되네요. 혹자는 버번 오크 숙성 후에 쉐리 오크를 피니쉬 한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숙성이라고 해야 할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오키함이 느껴지고요. 쉐리와 이 버번 캐스크의 느낌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된 듯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징은 라가블린의 화사함이 조금 더 다채로운 느낌입니다. 향긋한 꽃내음도 나고 이게 쉐리에서 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과실향도 있고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우가달의 도수가 아주 좋네요. 캐스크 스트렝스에서 오는 강력함이 있고요. 이거 54도까지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 한 40도 후반 정도로 저에겐 느껴집니다. 아, 완벽한 타격감입니다. 쉐리와 버번의 느낌이 레이어로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기보다 한 번에 휘몰아치는 스타일입니다. 이 라벨의 폰트나 병의 디자인 등도 그렇지만 피트의 스타일도 상당히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풍기는 중류소이거든요. 이런 어둡고 깊고 안개 낀 듯한 그런 침침한 분위기의 팔레트 또한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아드백만의 묘한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아, 좋네요. 탄임감도 살짝 있어 보입니다. 라가블리는 피트나 도수가 우가다리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약간 밀리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라가블린도 보틀의 색이나 이 어떤 그 나무 타는 스모크 등 나름의 어두운 분위기가 있는데요. 아, 아드백 앞에서는 돋보이지는 않네요. 약간 라가블린의 느낌이 갈색이라고 한다면 아드백은 검은색? 그래도 그 갈색의 그림자에 가려진 화사함, 향긋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눈에 띕니다. 라가블린은. 그리고 버번과 쉐리의 느낌이 굉장히 플로럴한 분위기로 협업을 하고 있어요. 피트는 거들 뿐이죠. 사실 라가블린은 쉐리 캐스크와 관련해서 과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디아지오가 원체 캐스크 공개를 안 하는 바람에 이게 뭐 쉐리를 쓴다 안 쓴다 온 동네에서 논쟁이 있었죠. 그나마 레딧의 한 유저가 문의를 해서 쓴다로 정리된 것으로 압니다만 뭐 얼마나 대단한 정보라고 이걸 꽁꽁 숨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전에 제가 탈리스커로도 고생 좀 했거든요. 아무튼 라가블리는 한 46도 정도만 됐어도 그렇게 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도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위스키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드백은 팔레트가 라가블린만큼 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디감도 무겁진 않고요. 둘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또 다르네요. 우가다른 풀내음 같은 것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또 레몬 혹은 약간 시트러스 쪽이 돋보이는데 버번 캐스크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일리하고요. 드라이함. 다 마신 뒤 잔향에서 라가블린 16이 약간 밀키한
그 우유 비누 같은 느낌이 있네요. 신기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아드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컬트적이고 매니악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PT 스타일도 매니아들의 종착지라고도 하죠. 물론 옥토머 같은 PPM 100이 넘는 피트의 끝판왕도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오늘 라가블리는 약간 순둥이가 된 느낌입니다. 참 라가블린도 스페이스사이드에 여리여리한 애들과 붙여놓으면 나름 마초적인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데 말이죠. 전에도 한번 이런 대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의 대결도 약간 개취의 영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더 낫다, 그런 결론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밸런스의 대결이었단 생각이 드네요. 컴플렉스하고 화려한 노징과 팔레트, 그리고 쉐리와 버번, 그리고 피트, 이 3박자가 굉장히 안정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라가블린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CSO에서 오는 강력함, 이 컬트적인 피트 스모크에서 오는 좌중을 압도하는 이 아드백의 분위기 또한 엄청난 매력이거든요. 거기에 곳곳에서 묻어나는 이 쉐리의 캐릭터는 아드백이 부족했던 이 프로를 채워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대결의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이 두 보틀은 가격 또한 비슷합니다. 현재 뭐 데일리샷이나 달리 같은 주류 앱 기준 둘다 17만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만 와인앤모어에서는 작년 말 기준 우가다리 16만원대, 그리고 라가블린 16이 19만원대였습니다. 연세도 우가다리 약 11만원, 라가블린이 13 정도로 라가블린 16이 조금 더 비쌉니다. 해외에서는 라가블린이 80달러 정도, 우가다리 60달러 정도로 생각보다는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 어떠셨나요? 승부가 나지 않아서 아쉬우신가요? 둘다 10만원대에 이 정도 맛이라면 정말 가성비도 그렇고 굉장히 준수한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마시는 미들급 피트라고 할까요? 저도 데일리로 즐겨 마시는 술들이거든요. 아무거나 사셔도 솔직히 후회할 일 없을 그런 네임드 피트위스키가 아닐까 생각되는 오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